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267페이지 9번이죠. 갑이 자신이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위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또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당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해제가 돼서 이미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 착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엑스토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 이거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오, 맞는 지문이고. 또 이중매매일 수도 있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병이 선악불문하고 그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병이 제3자로서 보호되려면 제3자여야 되는데,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당사자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당사자고 상속인 병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점이죠. 4번, 직원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이 자신의 X토지 을에게 매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는 X토지에 대해서 합치가 된 거고요. 다만 4번 질문에서 계약서에 뭐라고요? Y토지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에 합치된 대로 X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뭐 이번에도 뭐 장관들 후보자들 청문하는 거 보니까 뭐 박영선 씨야? 그 아줌마도 그렇게 뭐 잘난 척하고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장관 지명된 날 남편 세금 냈죠? 그동안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있었죠? 그죠? 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뭐죠?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도박 채무의 도박 자금의 재금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니은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죠. 디귿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 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 평생 동안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면 지나친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뭐죠? 소요 경비를 배상받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사회적이지 않죠. 1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 비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미음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기역, 니은, 미음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2016년 7월 16일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날짜가 나와 있죠. 왜 날짜를 넣는 거죠? 자, 이런 문제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대단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2010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시를 하게 돼요. 아, 2015년이네. 죄송합니다. 2015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2015년 요 판결 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2015년 요 판결 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나오려면 요 2015년 이후여야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날짜를 어떻게 해요? 2016년 7월 16일에 해서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자, 일단 허위로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말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답은 뭐죠? 2번인데. 여기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으로서 우리 판례가 그 정도는 줘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여비.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KTX 왕복표 끊어줬다. 이런 거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실서도 하루 일단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여비나 일실소득은 용인되는 수준의 급부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장래 부첩관계 따질 필요 없죠.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부를 일부러 양도받기로 했어요. 물론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약정. 기억나시나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사회적의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2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해요. 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뭐 3번 당연하고 4번은 뭐죠? 반복적이고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설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했다. 반사회적이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어요. 허위로 진술하기로 했으면 그냥 뭐죠?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나머지 것들 1번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요. 명의신탁이 뭐죠? 이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빌려서 등기에 놓는 걸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런 거 보통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 3번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5번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다른 말로 뭐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요 반사회적인지 아니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자, 이중매매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채권자 취소권이 뭐예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를 금전채권자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돈이 있는 금전 채권자만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이긴 해요? 채권자이긴 하지만 건물에 관한 특정물 채권자이지 뭐는 아니에요? 금전 채권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갑과 병간의 이중매매를 을은 사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그러면 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하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인 경우 그러면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이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하지 못하고 갑을 뭐죠? 대위해야 되니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4번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병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병에게 소유권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만약에 적극 가담에서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죠. 그래도 갑은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인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5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사실을 알면서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병사의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유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을이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 토지는 5억짜리였다. 그러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겠어요? 무효겠죠. 그럼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건데? 그랬더니 갑이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길래 다시 요 토지를 5억으로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3억으로 한 매매가 뭐로서냐? 5억으로 한 매매로서는 뭐할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으니까 무행위의 뭐예요? 전환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맞는 점이 되는 거죠. 3번 궁박. 궁박이 뭐죠?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무경험. 무경험 뭐죠?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가 되고요. 5번.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무경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고요. 궁박은 뭐죠? 본인을 표준하기 때문에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한다는 말은 뒤바뀌었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한 가지가 됩니다. 1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에요. 5번 보시면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해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 시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사실심변론 종교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럼 나머지 볼까요? 1번. 주관,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모든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괴 총액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앞에 뭐가 붙든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뭐가 되는 거죠? 증여를 말하고요. 불공정한 행위가 될수 없다. 맞는 점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험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2번.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에 의합니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3번.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요. 4번. 궁박 어려운 사정은 어떤 이유로 어려든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갑과 을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갑과 을이 거래하고 싶었던 땅은 뭐죠? 90번지인가요? 아, 90번지죠. 90번지고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썼죠? 60번지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6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의사대로 뭐에 대해서요? 9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갑은 을에게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90번지에 대해서 쌍방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요거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될 사례가 아니라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사례인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 사례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1번, 을은 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3번, 을은 갑에게 90번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없다. X. 9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90번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요. 5번, 갑과 을 사이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로 된다. X죠. 90번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거죠. 넘기셔서 1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투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에 작성하면서 지번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소의 Y토지로 표시하였고, 그 갑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 명의로 소유권인지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똑같죠? 달라진 것은 96식이 아니라 뭐죠? XY로 바뀌었을 뿐이죠. 따라서 이것은 자연적 해석의 결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고, 또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럼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죠. 2번, Y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다. X.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전제하기 때문에 X고요. 5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 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Y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입니다. 1번, B 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오죠. 왜냐하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하죠. 2번, 비진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3번,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하는 거짓말이 비진위 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 허위 표시죠.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나가란 말이 아니죠, 그죠? 단지 뭐예요? 임대료를 올릴 생각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뭐예요? 이제 나가라, 비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 표시가 뭐가 돼? 불일시 됐는데, 갑이 만약에 알면서 했다면, 요건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맞는 점이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 5번인데,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요. 공무원은 누구에게 사직서를 내는 겁니까? 국가.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적 영역이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법적 영역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진위한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은 공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공무원이 사직에 의사표시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에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로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 일단 제3자가 누구냐면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도 제3자가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제외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3자예요.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새로워야 되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보죠. 1번.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상속받은 사람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가장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말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도 가장 양수 통종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4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도 가장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5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납받은 자도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납받은 사람이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진의한 의사표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통정허위 표시도 뭐죠? 한 문제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고요. 보시면 차고가 4번이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차고가 의외로 뭐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반드시 몇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뭘 선택하고 있죠? 차고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3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단 차고는 유효한데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어야 되죠.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다. 그럼 보자고요. 농지로 알고 매수했으나 그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래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그죠? 큰일 났죠. 따라서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니까 그 매매 계약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른 게 나오더라도 왜 이러죠 오늘? 다른 게 나오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죠?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에 관해서거나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시가 가에 관한 차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차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이다.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반복적이네요. 차고로 인하여 표유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4번. 두 번째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루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더라도 표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차고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래요. 건축학과 교수래서 당연히 교수쯤이면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대학교 교수이긴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은 2번이죠. 4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유자의 중대한 과실로 차고가 있는 때에는 표유자는 차고를 이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5점.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는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3번 차고에 출연한 재단법인 설립자입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뭐죠? 법률행위니까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4번 동계차고입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동계차고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계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반복적이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줄이 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어요. 아, 옳은 걸 찾네요. 그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또 이 취소도 마찬가지죠.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2번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표유자가 입증할 것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의 의무는 상대방이 입증하게 되므로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차고와 가해실은 표의자의 상대방 입증해야 한다. X입니다. 차고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가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적어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차고고 요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고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차고 이미 입증되고 중요 부분 입증되면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가 입증하겠죠. 다시 말하면 표호자는 중요 부분도 입증하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착오라는 사실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하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이 입증을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요. 착오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호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착오와 과실 모두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시가 각이 가는 착오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죠. 왜냐하면 표의자에게 없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X입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에. 기억나시나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먼저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아이고 위에 거하고 똑같네 그죠? 5번하고 6번하고 똑같네,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죠? 근데 왜 2016?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죠? 같은 문제네, 그죠? 넘기셔가지고 뭐죠? 7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5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X죠. 취소란 것은 뭐죠?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단 얘기죠? 유효하단 얘기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신원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나요? 자, 우리가 침묵도 기망 사기가 될 수 있고요. 침묵 기망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떠한 행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한다 개념이고요. 5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자 이런 문 이거 이런 어우 쇠뺑이 끊었는데 바로 부러져 버렸네. 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만 취소할 수 있냐면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하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취소를 못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의사표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묵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는 침묵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죠.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는 의사표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3번 가장행위기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요 가압류도 가장행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선의면 되고요.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압류한 시점 뭐냐면 가장 양도가 된 후에 압류가 됐죠. 이 사람도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